오늘은 성탄절이죠, 그죠?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생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생일인지를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성탄절.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에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보냈어요. 그때는 카드를 몇 장 받느냐 이게 인기가 있는 사람은 카드를 많이 받고 인기 없는 사람은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얼마나 많이 받냐 이게 중요한데 그때는 X 빼기 마스였어요. 뭐라고요? X 빼기 마스. 아 X 이게 X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X가 아니라 헬라어로 크리스도의 앞자예요. 앞에 글자예요. 크리스도의 큰자예요. 큰자. X가 아니고 크리스도 할 때 헬라어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스 태어난 날을 마스란 말은 예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을 이끌어서 X 마스라고 하는데 X 마스가 X 이게 X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모르는지 몰랐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다 알잖아요. 이제 요사람에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성탄절은 매우 들뜨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대해서 항상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서 한참 떨어져서 강을 건너가야 돼. 강을 건너가야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삼곡대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평소 때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성탄절 되면 괜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를 가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막 무슨 소리가 나고 막 오늘날은 막 축하하고 깊은 성탄 막 했던 것 같아요. 정소리 울려라 정소리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성탄절을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많이 말라버렸거든요. 그 서양 귀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안 가는 근데 항상 제 마음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가서 친구를 만나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은 그때 당시에는 하룻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모여가지고 저녁에 한 8시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찬양 경연대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면 11시쯤 돼요. 그러면 11시쯤 되면은 선물을 다 가져오겠어요. 얼마짜리 딱 정해진 선물을 가져오게가지고 그 선물을 다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물 뽑기를 해가지고 그 선물에는 벌칙이 있어요. 그래도 그 선물을 딱 뽑게 되면 그 벌칙에 따라서 붕둥이를 읽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벌칙을 이제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시나 2시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놀다가 새벽 4시가 되면 떡국을 교회에서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떡국을 먹고 새벽송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송이 뭐냐 그랬더니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천사가 찬송했듯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송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가대를 하고 있을 때 찬송을 가지고 그때 갔는데 그때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막 빙판길에서 눈이 엄청 많이 해서 막 그냥 막 미끄럼틀을 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성탄절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새벽성을 딱 끝나고 오니까 집집마다 가니까 뭘 주더라고요. 집집마다 가니까 선물을 그 당시에 뭐 초코파이 비슷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이것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쌓아보니까요. 한 덩이가 돼요. 나는 그게 어디로 가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그 쌓아놓다가 우리 누구 준다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교인들 쌓았는데 그 어디로 마음을 준다는 거 어디로 준다는 거 저기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저는 고등부였는데 고등부만 해서 아이들 150명이었습니다. 교회 그때 다닐 때 내 반반에서 24명이 있습니다. 엄청 많았는데 그 처음에 그 많은 것을 특히 뭐 무슨 동을 다 찾아내가지고 교사와 선생님과 전도사님 인솔해가지고 이 새벽성을 갔다가 와서 그다음에 그 쌓아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데
아침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 예배를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그냥 왔어요. 그냥 막 밤새도록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놀았지만 예배 드릴 시간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따지고 보니까 오늘날은 새벽수도 오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학생들이 방학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성 돈을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탄절은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으니 할렐루야.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부분 다 졸았습니다. 그냥 이거 예배 언제 끝나나 막, 예? 빨리 좀 예배 끝나나 가서 쉬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졸지 않냐고 또 이 성탄절 기쁜 마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을 잠깐 짚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을 뭐라고 그러죠? 석탄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탄일이라고 그러고 근데 석가가 탄생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석가가 탄생하는 날에 떡을 내서 절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저희 가족은 안 믿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해서 그걸 갔는데 상당히 무서웠어요. 저는 좀 심한 무슨 그림들고 많이 있는데 무서운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석가가 탄생하는 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석가를 경비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저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알았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생일날이더라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인류의 성각자들 그 다음에 형인들이 이 땅으로 다녀간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추정해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이 땅에를 다녀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서양에는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던 그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살고 있었잖아요. 동양에는 누가 있었느냐? 공자가 살고 있었어요. 인도에 가서 보니까요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그때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500년 전에 이렇게 유명한 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0년이라고 기억되는 BC 6년, 그때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만은 BC 6년 5월 14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다시 500년이 흘러서 마호메트가 다시 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석가나 십다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탄생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들의 탄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성탄절의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오늘은 이걸 좀 전해라 그렇게 제가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연타의 현인들을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와서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예언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는 오기 전부터 적어도 1500년, 길게는 3850년 이상 전부터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하면서 계속 예언이 되어져서 결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면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장길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없어서 장길자를 어머니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자부지간 그것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다니는지 몰라요.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그러면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계속 됐던 것이 계속
수백 가지의 수십 명의 예언자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그대로 맞아떨어졌고 예수님의 하는 모든 삶이 그 예언에 따라서 그대로 살다가 죽어서 부활하면서 올라가기까지 모든 것이 다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장길자가 그런 예언이 수천 년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 예언들을 여러분 주어 뒷면에다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 어느 누구 성각자도 이렇게 탄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탄생하고 언제 탄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느 혈통에서 올 것이다. 아무도 얘기된 게 없습니다. 예언된 게 없습니다. 모든 성각자들 다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때요? 어느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어디 장소에서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그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의 어머니는 어떤 존재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다까지 다 예언된 상태에서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어느 날 야 내가 구세주야 나는 믿어 따라!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천지교회 이만희가 그랬잖아요. 내가 보혜사야? 내가 재림 예수야? 돼요? 안 돼요? 언제 이 이만희가 몇천 년 전부터 예언돼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난다고 안 되죠? 이미 기록된 성경을 이상해가지고 동방을 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동방이라는 나라 우리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방이 우리나라 해석해가지고 강남남 어쩌지 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예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그냥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느 혈통에서 어느 지파에서 태어날 것까지 다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번 예수의 탄생을 예언 보세요. 그의 국적과 혈통. 그는 이스라엘 지파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지파에서 출생한 것을 BC 1859년경에 예언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2050년과 995년에 예언이 됐습니다. 그의 출생 장소 이걸 보세요.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BC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좀 이따 다른 거 설명하고 이제 엄마 되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 어떤 한 보름이나 한 달이나 전의 상황이에요. 이때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고 BC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야.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이냐면은 하는 것도 있지만 베들레헴의 뜻도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이건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려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데 144km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에 지금 임신한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버리고 144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나면 이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언에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갑자기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우스토의 본명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로 자기 로마의 제국에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호적은 구레교가 수메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한 것이라고 정확히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BC 6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카이사
그래서 아우구스토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 어떻게 호적을 했냐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호적을 했답니다. 나는 어느 출신인가 호적을 했답니다. 근데 유대인만큼은 원래 각 지파가 자기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 호적령에 자기 지파의 땅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될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스불론 지파의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호적을 하게 될 때 호적도 어떻게 하냐면 호적은 남자만 하게 돼 있대요. 여자는 안 한대요. 그럼 마리아 데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마리아를 안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있으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그게 또 안 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데.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호적하러 자기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면, 열 달이 안 돼서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걸 알고 결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이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애를 낳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베들레헴 가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 장소가 성지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오신다 예언이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최고의 로마의 황제의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면요 우리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몇 년에 태어난다? BC 600년에 태어난다고 아예 약속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BC 444년에 나는데 이 BC 444년에 이후로 7이래와 62이래 다시 말해서 69이래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다 끊어진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BC 444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고 483년을 더했더니 AD 39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느냐? AD 33년에 죽으셨어요. 6년의 오차가 있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예수님은 BC 6년에 태어나신 건데 딱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다는 그 약속까지 성경에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엉뚱한 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누가 나와가지고 좋은 말을 했다고 야 저거 진짜다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은 심지어 3800년 이상 된 예언도 있어요.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그의 성전은 그의 아들로 올 것이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BC 733년 그는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BC 733년 이사야 9장 6절에 있죠. 그의 모친과 관한 게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아니하고 처녀로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3940년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처녀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BC 733년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하러 오시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인류의 죄를 사러 올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BC 2050년, 3940년, 690년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라고 또 수천 년에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예언한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이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한마디씩 한마디씩 사람들을 통하여 말했던 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으니 이 기록이 바로 이 구약의 39권이 그 예언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눈단추에 와가지고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 나를 따라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무나 확실한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분의 하신 어떤 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성경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온 인류를 향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범하자마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속죄 제물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으로 오늘도 유혹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고통에 던지고 있는 그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처단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오게 하는 통로로서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혜택을 받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축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한 그 속죄 제물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인류의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지금 영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 약속한 수만 가지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 또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가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부터 준비한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을 돈 주고 산다면 얼마의 돈을 들여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그분이 내가 보낸 이 약속을 이룬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고 믿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 그런 혜택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올해 안되고 힘들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어서 201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또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